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드래곤 링크즈. 이번에 할 게임이라기보다는 새로 이벤트 나와서 소개하려고 켰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길게 할 줄이야. 자, 이 이벤트만 보기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짧아요. 어떤 이벤트가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저번 이벤트 참여, 이번 이벤트, 저번 이벤트,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번 이벤트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이벤트 끝날 기간이 아닌데 벌써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상해 할 텐데. 자,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벤트는 두 가지예요. 빛의 승기 캡처와 암흑의 성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여기 들어가면 볼수 있죠. 암흑의 성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빛계승 그리고 어딨어? 300만 다운로드 돌파 기념으로 50개의 디지스톤을 줍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300만 다운로드라는 게 다운로드 수가 누적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200만 다운로드는 되게 금방 찍었어요. 이 게임이 저도 이거 보고 200만을 100만 넘은지 며칠 안에 딱 벌써 200만이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만 다운로드까지 올라가는데 좀 많이 걸렸네요. 이게 기존 다운로드에서 유저가 빠지면은 그 다운로드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늦게 올라가긴 했네요. 그래도 300만 다운로드 됐다는 거는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축하합니다, 링크즈. 좋은 일이네요. 비속성 계승기 캡처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계승기 캡처. 빛속성 계승기예요. 우선 빛속성 디지몬은 굉장히 강한 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굉장히까지 아니어도 플러스 4를 만들기 쉬운 디지몬이 풀렸죠. 저도 세라핀몬을 애용하고 있고요. 이번 이벤트에서 나오는 디지몬 상대로 빛속성 계승기가 쓸만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빛속성이 많으니까 디지몬 많이 풀린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차피 고유기가 더 세니까.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빛속성 디지몬 없으신 분들, 다른 상성으로 속성으로 편성되신 분들은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선택에 따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암흑의 성기사 이번에 나왔죠. 암흑의 성기사를 보기 전에 이거 보면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저번 이벤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저번 이벤트 자, 치르기 강자들 이벤트였죠. 조각을 굉장히 퍼줬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이벤트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와서 해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조각을 많이 퍼줬어요. 얼마나 퍼줬냐면, 저같이 잘안 하는 사람도 플러스 3랑 플러스 4를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조각을 퍼줬습니다. 두 마리 나왔죠. 이두 마리가 이번 이벤트에서 특효를 받아요. 이거는 이번 이벤트 볼때 같이 들어가고요. 자, 우선 새로 나온 얘네들의 능력치인데, 하나씩 보죠. 가운데 세라핀몬, 나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 외에는 얘랑 비교를 해서 일단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치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3이지만 칩을 굉장히 다른 디지몬에 비해서 많이 신경 써서 박아놨기 때문에 능력치는 플러스 4랑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을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요. 3개 있고요. 얘랑 다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얘는 뭐 3여도 4로 치고 메달도 있으니까. 자, 우선 세라피몬에 비해서 두 디지몬이 다 체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특징이 있다면은 능력치 쪽에서 세라피몬이 체력 외에는 더 높아요. 속도도 약간 더 빠르죠. 디펜스, 스페셜 디펜스, 스페셜 공격력 둘다더 높은 편, 셋다다 높은 편이고요. 어택이 약간 낮은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얘는 마법 공격을 쓰는 마법사에 해당하는 스페셜 어택 고유기를 가진 유닛이고, 다른 디지몬들은 물리계통 기술을 쓰죠. 보시면은, 여기 물리 데미지 기술을 씁니다. 둘다 단일기 하나와 광역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유기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는 물, 그리고 고유기는 단일 데미지를 넣는 무속성 데미지를 넣, 무속성 공격이 나갑니다. 얘는 둘다 어둠 속성이고요. 불 같지만 어둠이에요. 블랙 토네이도와 뭐였죠? 테라 강선? 가이아 포스였나요? 그거 있습니다. 가이아 포스. 네, 그거고요. 자, 이렇게 디지몬이 있는데 가장 큰게 일단 해봐야 아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얘가 은근히 딜이 안 나와요. 얘랑 뭐 스페셜로 얘는 계산이 되니까. 보면은 50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500도 차이가 안 나. 499 나는데 차이가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얘는 90이 3번 들어가고 얘는 132 2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270, 얘는 260인데 써있는 수치랑 다르게 특효로 반감되고 뭐 특화돼서 더 올라가고 그런 폭까지 계산을 해도 얘가 딜이 훨씬 더 약하더라고요. 세라핌몬이 이분이 강하신 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랙워 그레이몬 했는데 얘는 많이 안 돌려받고 레벨도 지금 풀이 아닌 상태입니다. 68이죠. 근데 그런 거 치고 굉장히 능력치가 좋아요. 68밖에 안 되고 삼각성인데도 불구하고 블랙워 그레이몬이 굉장히 셉니다. 우선 메탈 가루르몬보단 강하고요. 아마 세라핌몬보다 세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디지몬이랑 비교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워그레이몬, 메탈 가루르몬, 그리고 여기는 검은색 두 마리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디지몬 목록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목록이 아니라 이걸로 볼까? 어떻게 도감으로 보는 건가? 자, 궁극체로 넘어가서 되게 많네. 아 여기 있네. 우선 얘부터 보죠. 이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디지몬보다 능력치가 완전히 달라요. 보통 기존에 있던 메탈 가루로 뭐 있잖아요. 어딨죠? 한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 왜 사라지고 그래. 당황스럽게. 안 만들었었나요? 근데 만들어서 분명 재료로 썼던 것 같은데? 안 만들었으면 됐고요. 자, 어딨어? 스카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는 속도입니다. 안 한 거는 속도가 빠른 대신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좀 약해서 평가가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콜로세움에서 무속성 단일 기술을 빠르게 박으면서 약간 평가가 좋았잖아요. 이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다. 어찌됐건 평가 좋았잖아요. 아 왜 그래. 평가 좋았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좀 느린 대신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약간 튼튼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게 다예요. 약간 튼튼합니다. 느리고요. 이번에 도니까 초월급을 돌았거든요. 전 초월급 위주로 돌았는데 파멸급이 나오면서 확실히 초월급 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화멸급을 돌아보고 아 나는 초월급 드는 게 낫겠다 해서 초월급 오시는 분들 많고요. 지금 메타가루르몬 플러스 4 하나 있으면은 초월급은 이거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동료가 뭐 누가 오던 얘가 AP만 있고 스킬만 쓰면 돼. 동료가 스킬만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럼 얘가 혼자 다 플러스 4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이번 메타가루르몬이 많이 이득을 챙길 수 있을 만큼 좋은 던전이 됐고요. 문제는 워그레이몬이죠. 워그레이몬.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얘랑 차이인데 근데 뭐 각성 차이가 나고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능력 차이는 당연히 나겠지만 제 생각에 워그레이몬보다 스피드는 비슷하겠다. 비슷하고 능력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높고요. 특히 체력 쪽에서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블랙이. 얘는 그냥 바로 상위로 보고요. 그냥 보통보다 얘가 더 강하게 이렇게 눕히는 그런 것 같아요. 메탈 가루르몬은 기존의 메탈 가루르몬보다 능력치가 약간 변화가 좀 크죠. 속도가 좀 떨어진 대신 배분이 다른 거고 블랙 쪽은 워그레이몬은 그냥 간지나고 세다. 그 정도고요. 생각보다 많이 세서 마음에 들어요. 저번 이벤트에서 저는 파멸급보다 초월급을 추천드려요. 파멸급은 이제 도는 사람도 없을 테고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그냥 저냥 괜찮죠. 이거는 뭐 재료를 모아도 되고요. 이런 거 사실 모을 필요 없긴 한데 사실 조각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번 이벤트는 조각 근데 많이 주니까 퍼즐 조각을 많이 주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벤트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 흑화에서 세진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흑화를 한 게 아는 것보다 더 능력치가 좋다고 전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오메가몬이죠.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오메가몬 하면은 강한 디지몬의 대명사 인기도 많고 근데 디지몬 링크즈에서 오메가몬은 굉장히 약했어요. 뭐 특별히 뭐 약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균이었습니다. 능력치 자체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공격이 뭐 두 개가 다 높아도 마법 높고 물리 높아도 전체 무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세더라고요. 피착도 좀 낮고요. 약간 보고 실망을 했는데 이번 검은색이 나오면서 사실 저는 오메가몬이 능력치가 좋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능력치 배분에 있어서는 그 이상 나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배분돼도 그것보단 좋아주지 않을까. 배분이 달릴지 아니면 능력치 자체가 뭐 업그레이드가 될지 이건 만들어본 사람만 알테고 전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자 이번 이벤트 파멸급이 있는데 저는 파멸급을 돌아본 적이 없고 돌긴 할 건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세 마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제 생각에는 돌지도 않았지만 안 돈 거 딱 티나죠? 뉴로 돼 있죠? 3웨이브에서 이거 세 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못 이기거든요. 사실 저거 파멸급 두 번 저거 저번 이벤트 파멸급 두 마리만 나와도 굉장히 좀 힘든 편이었어요. 이번에 저기 뭐 크로스 프리즘인가 그거랑 테라 강선 그리고 그레이 소드 쓰더라고요. 초월급에서 가볍게 세 개를 보수 세 마리가 쓰게 되면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번 이벤트는 뉴 컨티뉴 부활을 하게 되면은 보너스를 못 받기 때문에 능력치도 많이 보겠죠. 한번 이벤트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이벤트 암흑의 어딨어? 암흑의 성기사 보죠. 근데 이런 게 벌써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메가몬 지왈트라고 합니다. 지왈트가 무슨 뜻인지 좀 모르겠는데 뭐 이건 인터넷 치면 나올 테고 사실 딱히 궁금하진 않네요. 자 블랙 워그레이먼 메탈 가루르몬 알파문을 사용했을 경우에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자 내려가서 스테이터스 상승과 이벤트 칩을 사용하게 되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6배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랭킹 보상이 있습니다. 이번 랭킹 보상은 보상 탭을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랭킹 보상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주쿠몬 크림존 모드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이번 이벤트가 저는 더 후하다고 느껴지는 게 왜냐면은 보상 쪽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랭킹을 먼저 보지 말고 보상을 보죠. 자, 랭킹이 있고 이게 점수 보상이 있고 랭킹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뭐 예를 투기장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점수 보상만 있는 이벤트가 있고 점수 보상만 있는 이벤트가 있고 투기장은 랭킹 보상이죠. 랭킹 보상이 있는 이벤트가 있고 점수 보상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황제 드라몬처럼 이건 둘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랭킹을 찍었을 때 받는 아이템과 여기서 얻는 아이템을 같이 합산해서 어느 정도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계산해서 가면 되죠. 여기서 7개의 칩을 주고요. 여기서 또 이벤트 얻어서 막 플러스 4을 만든다. 그러면 아예 뭐 다른 두 개의 조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플러스 4 자체 하나만큼은 2500이 안에 들어가면 만들 수 있게끔 나오네요. 반대로 5000이나 2501위까지 아슬아슬하게 못 넘겼을 경우에는 플러스 4를 만들 수 없게 되겠네요. 아 이게 아니지? 여기서 주지? 아 여기서 주네요. 그러면은 5000위까지 괜찮네. 5000위까지 올려도 5000위까지 올려도 플러스 4를 만들 수가 있네요. 의외로 후하게 주네요. 후합니다. 자 근데 5000위까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 저는 포인트 보상이 더 낫다고 봐요. 버릴 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왜냐면은 분리 패치 이건 어떻게든 쓰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쓰게 되고 스톤은 이 게임에서 가장 필요한 화폐죠. 그리고 조각 두 개 나쁘지 않아요. 플러그인 저 이거는 뭐 어차피 얻게 될 테니까 이벤트 참여하면은 사실 요일 던전을 돌지 않아도 이벤트 던전만 돌게 돼도 그 이벤트 내에서 필요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게 크게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나오니까 좋게 봅니다. 스톤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뭐 얻을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전 필요 없다고 봐요. 던전 돌다 보면 조금씩 나오게 돼 있고 플러그인 듀얼트 조각을 주는데 여기서 7개 여기서 2개에서 9개가 나오는 걸로 압니다. 자 보죠 다시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저기 9개이기 때문에 11개만 받아도 안 되는구나. 11개 받아도 20개지 왜 이렇게 주냐? 아니 하나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들라 그럴 거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주냐? 못했지 맘이지. 야. 하나만 더 주면 몰라도 이번 거는 보상 만포인트 이후 달성 5000포인트마다 보상이 나오지만 기존 보상이랑 약간 달라요. 기존 보상에서는 조각을 그냥 줬는데 이번 보상에서는 분리 패치, 클러스터 확장 패치, 클러스터 이렇게 줍니다.
이 보상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왈트를 만들기는 좀 시간이고 투자가 오래되고 지왈트 안 만들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건 역시 확장 패치죠. 전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용도 쓰이는지 아직 약간 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창창에 들어가서 여기서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준다. 디스크를 열어줍니다. 그럼 칩을 박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죠. 얘한테는 이미 줬어요. 주게 되는데 얘는 사각성을 해야 되면은 디스크가 또 필요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올려봐서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샷 안 나오더라고요. 게임한 사람이 없나봐요. 이거는 뭐 실험용으로 저거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실험용으로 일단 하나 박아놨고요. 나중에 뭐 초월시키면 그때 가서 보죠. 초월시킨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암흑성 기사 보상에 관련된 얘기도 끝났겠다. 이제 이벤트 자체를 좀 보도록 해야죠.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나는 그게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지월트 만드는 거 자체가 플러스 4 아니면은 사실 플러스 3 만들어도 별로. 3도 21개구나. 그러면은 플러스 2까지인데 네, 플러스 2까지인데 플러스 2 만들어도 약한 쓸모가 없거든요. 플러스 2는 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거 그냥 남은 시간까지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야? 이거는 31일까지고 얘도 31일인가? 얘도 31일인데 둘 다 같은 시간에 끝난단 말이죠. 저는 실력의 강자들 더 추천드려요. 예, 이게 보상, 이게 조각을 더 모으기가 좀 깔끔하게 배분이 되는 데다 스턴도 모을 수 있고요. 분리패치도 자율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월트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난이도죠. 저번 듀쿠몬 크림존 모드는 듀쿠몬이 나온 모드가 끝나고 듀쿠몬 이벤트가 끝 병행이었나? 어쨌든 듀쿠몬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로 크림존이 나왔는데 듀쿠몬보다 크림존이 훨씬 셌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얘가 훨씬 더 셉니다. 차이가 있다면 초월급이죠. 사실 이번 파멸급은 저는 안 돌아봤기 때문에 한번 돌아볼까? 아니야 돌지 말자. 언제 돌아 이거를. 이건 제가 뭐 이벤트 끝나고 뭐 다 나중에라도 한번 돌아보면 알겠는데 뭐 내 생각엔 세 마리 나올 것 같거든요 끝에? 하나 둘 셋? 그럼 너무 어렵고 나는 돌고 싶지 않아요 그때 세 마리 나오면은. 왜냐면은 얘는 뭐 자연속성 아닙니까? 자연속성 무속성이고 얘는 무속성 물속성이고 얘는 무속성, 빗속성이에요. 이런 무속성 3마리 플러스 4를 데려가야지 그때 비빌까 말까고 재수 없으면 죽는단 말이야. 아무리 쎄도 뭐 내 거 안 맞고 제 거 세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새 건 말고 없기 때문에 그럼 컨티뉴 몰아서도 못 얻잖아요. 무난하게 초월급 도는 게 낫다고 봐요. 초월급이 난이도가 머리띠 풀렸다. 자,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죠. 자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번 초월급은 제가 그 어둠 저번 이벤트 치르기 강자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보도록 하죠. 머리띠 묶는 게 제일 귀찮아. 아이고. 자, 이번엔 보다시피 많이 저번에 한번 봤었던 듯한 지금 또 나옵니다. 다른 거 좀 넣어주지. 맞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거 저번 이벤트랑 크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네가 체력이 낮아요. 뭐 전부 낮은 게 아니라 저번에는 메드메라몬이었나? 걔랑 기가드라몬 그리고 메가로그라몬 초월급에서는 그 메드가 나오고 파멸급에서는 기가드라몬이 나왔죠. 메가드라몬인가? 이게 나왔는데 걔네랑 능력치가 비슷합니다. 메가로그라몬처럼 탱커 역할을 하는 뭐 상성에 따라 뭐 다 다르긴 한데 몸이 특별히 튼튼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때리면은 어차피 쉽게 죽어요. 이렇게 죽는 편이고 얘네 자체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데미지도 그냥 준수하게 나오고 몸도 약한 그래서 거긴 애들이고 다음 걸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3의 부인 보스죠. 보다시피 양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 초월급은 블랙워 그레이브 그리고 양쪽에 완전 하나씩 나왔는데 얘는 양쪽에 비어있습니다. 지월트가 세긴 해도 막 이 게임 자체가 진화 단계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 안 세요 보면은. 지월트 별로 안 세잖아요. 저번 초월급 블랙워 그레이 모양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뿔리는 정도는 아니고 비슷한 것 같은데 솔직히 해보면은 근데 양쪽에 안 끼고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 거보다 더 쉬워요. 네. 저번 건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 AP만 있으면은 내가 가격길 넣으면은 그냥 끝까지 계속 가격길만 넣으면은 좀 덜 맞아도 잡긴 잡거든요. 부활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단일기 써서 주변 거를 쓰면서 AP가 손모대면은 좀 애매해져요. 딜 들어가는 게. 근데 이번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딜 쏟아 넣으면 되죠. 무난하게 깰만한 난이도로 주얼트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초월급이. 파멸급은 모르겠고 초월급이 쉽게 나왔으니까 무난하게 돌만하지 않나. 파멸급 점수 얼마 주는지 궁금하긴 한데 안정성에서 중요하죠. 어차피 자동 돌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제로 멀티 많이 돌리는 사람은 제가 이번 거 조각 42기 필요해서 멀티 돌렸는데 굉장히 많이 튕겨요. 특히 호스트가 튕기면은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깨기 직전에 호스트 튕기면은 막 님들이 스톤을 막 써서 부활을 했는데 호스트가 튕겼어요. 그러면은 스톤이랑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스톤은 안 돌려주나? 어찌됐건 난 멀티는 좀 안 좋아해요. 혼자 솔플 돋는 거 좋죠. 자동 돌리면 알아 잡아주니까. 이번 암흑성기사 이벤트 화멸급은 미지수고 초월급 쉬우니까 자동 돌리면 다 깨기 때문에 초월급 추천드립니다. 화멸급은 뭐 파티 짜서 가던가 하세요. 난 파티 짜서 가기는 귀찮네요. 혼자 돌 거기 때문에 이거 도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조각을 모을 만큼 모아서 크게 필요가 없죠. 5일 남았죠? 이벤트는 지금 5일 남았고 5일하고 얘가 좀 일찍 끝날 겁니다. 5일하고 2시에 끝난다는데 그럼 정확히는 뭐 4일 남은 건데 4일 뭐 돌아서 몇 개나 모으겠으면 암흑성기사 도는 게 낫다고 봐요. 보상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스톤이라도 나오니까 스톤 나오고 플러그인 나오고 뭐 이 정도 지금 챙길 만한 보상은 확장 패치 중간에 하나만 넣어주지. 예, 하나라도 한 1000포인트는 안 되겠죠. 1200포인트에 확장 패치 하나만 넣어주지. 뭐 이렇게 해서 확장 패치를 스톤으로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 같은 거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이벤트 봤고요. 저번 이벤트에 비해서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별 생각은 안 드네요. 그리고 강림 퀘스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히 5일 남았는데 하루에 하나 뜰까 말까고 여기다가 스태미너 소모를 더 하면은 중간에 끄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얻게 되긴 할 텐데 사실 지금 이벤트가 워낙 조각을 먹기 좋아서 이런 거 돌면 되니까 지금 당장 강림캐스트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하루에 쓸 것만 다 쓰고 넘긴다 하기에도 시간 부족하고 도중에 끄기에는 너무 막 님들이 도중에 막 안 나왔다고 껐는데 여기서 막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라고 자유로 선택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이번 이벤트였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번 이벤트는 저번 크림존 모드랑 비슷하고 주얼트 자체도 특별히 뭐 강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레이 소드는 아마 불속성 데미지겠죠. 그냥 저냥 이랬습니다. 메탈 가루르몬이랑 블랙워 그레이몬 둘 중에 뭐 만들지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블랙워 그레이몬을 추천드려요. 메탈 가루르몬은 단일기가 나오면은 좋긴 한데 저는 강력기가 나왔잖아요 보다시피. 그럴 확률도 있고 능력치 자체가 저는 블랙워 그레이몬이 약간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멋있잖아요. 얘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음 이벤트에 다시 기도록 하죠. 31일이니까 1월 1일이면은 연초에 따라서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 사실 알파몬 가챠 한번 나오고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연초에 들어가면은 새롭게 뭐 업데이트가 된다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오늘의 링크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볼 거 다 봤으니까 다음에는 1월 1일에 이벤트가 나오면 1월 2일 2일쯤에 다시 들어가서 찍어야죠. 자 그럼 이만 뿅!